또 소개해드릴 게임 폴리브릿지입니다. 요 게임 같은 경우는 뭐 페이커님이 많이 하셔서 뭐 다들 알고 있는 게임이죠. 그죠? 이게 다리 만드는 게임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처음 해봅니다. 어디부터 들어가는 거야? 갤러리, 가이드, 캠페인. 캠페인부터 가나? 알프스 목초지 완료. 오소고독거려서 게임 삐졌대. 예산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제, 목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게임 아세요? 요 게임은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동수단 뭐 자동차나 이런 거를 건너가게 해주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환장한다는 게임이라고? 도로 목재 도로 목재 두 개랑 도로 한 개 있거든요 현재. 파종 시각화 크기 그리드 켜기 예산은 7,000원인데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건가? 이렇게? 아 1,600원 아 예산 그렇죠. 1,600원으로 끝날 수 있으면 최고겠죠. 시뮬레이션 시작. 뭐 게임 왜 이렇게 쉬워? 도로 끝난 거야? 아!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아래에 꼭지점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차가 떨어지지 않나? What? 이렇게? 어이씨 나 3000원 아 이렇게 하면 좀 강화가 되죠.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구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강화가 추가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이거 그런 느낌 드는데 여러분들 그 성냥값 성냥개비 몇 개만 사용해가지고 뭐 네모를 몇 개 만드시오. 막 고딴 거 생각나는데 이거 목재를 하중을 버티게 만들라고? 알았어요. 하중 버티게 일단 이렇게 하고 하중을 좀 버텨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중을 좀 버티나? 목재로 이렇게? 아니야 취소. 이렇게 하는 건가? 여기다 이제 위에다 도로를 깔아? 이렇게? 뭐 이런 거지 같은 게임이 다 있어! 이거 뭐 내가 뭐 도로 설계공사 한 사람도 아니고 어? 뭐 이런 거지 발상 같은 게임이 다 있어. 뭐 이런 시부레. 아 나 태어나서 이런 거 나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공병대 나온 것도 아니야. 취사병이야. 도로 깔은 곳에 목재 놓으라고요? 목재 위에 도로를 얹어?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위에다가 도로를 얹으면 이게 단단해진다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오 이렇게 이렇게 오 투사도구? 투사도구는 뭐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목재랑 도로 두 개만 써서 만드는 거 맞아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게임이 다 있어. 아 내가 알아서 이렇게 만드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만드는 거. 아 이래서 이게 눈금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었구나.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 이런 느낌으로. 뭐 근데 왜 다리가 이딴 식으로 생겼죠 제 거는? 다리가 내 거는 왜 이딴 식으로 생겼냐? 여기다 도로 한번 깔아볼게요 여러분. 취소는 안 되나? 아 저 취소 못 해? 네 이렇게. 우와! 와! 와! 많이 갔는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갔는데! 아,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아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이 하는데 다리가 왜 이래 막 아 치사할 수 있어요. 아 위에 되돌리기. 잠깐만요. 복제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촘촘하게 최대한 촘촘하게 이렇게 놓고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거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요런 느낌으로 여기도 연결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목재를 위에다가도 요렇게 깔아줍니다. 요런 느낌으로 세밀하게 촘촘하게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주고. 야 7차원이 다 끝났는데 도로. 아 예상 초과. 아씨 와 빡빡하게 구네요. 또 와 또 엄청 빡빡하게 구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안 돼? 아니 이러니까 우리나라 달인들이 이게 부실공사가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야. 자 뭔가 근데 다리가 안 이쁜데요. 이렇게 연결해봐 그냥 이런 식으로 하중을 좀 견딜 수 있게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왜 이 지점에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어? 건설이 안 되는데? 되돌리기. 아 너무 좀만 너무 촘촘하다고. 자 나무를 연결을 하고요. 다리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더라? 여기. 여기 아니 뭐가 이래? 왜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도로부터 깔고 목재 까는 게 다리가 이쁩니다. 알겠습니다. 아씨 어렵다. 도로부터 깔아 일단.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목재를 연결을 해서 목재를 그러면은 너무 촘촘하다 이거지. 자 여기다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여기다가도 중간중간 이런식으로 좀 깔아줍니다. 저 빨간색 점들은 다 연결을 해야 되나요?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이군요.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문과거든요. 딱질색이야 이런거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어! 된거 같다 된 것 같다. 이거 미쳤다. 이건 여기만 연결. 아! 야! 예산 초과. 아! 이거 왠지 가다가 끊어질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볼게요. 아! 제발 신이시여! 아! 아! 씨발. 아! 뭐가 잘못된 거야? 나 한 번만 건너보자 이거. 왜 나 못 건너가는 거야 이거를. 왜 나 못 건너가는 거지 이거를? 자 목재를 일단 설치. 여기다가 일단 요런 느낌으로. 이게 튜토리얼이야? 레알이야? 실화야? 요렇게 일단 하고 나무도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 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 어디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거야. 연결 됐다 이 끝났다. 이거 다 튼튼해 보인다. 다리가 누가 봐도 튼튼해 보인다. 그렇죠. 다리와 튼튼댔으네. 이런씨 다리와 튼튼댔으네. 여러분 훈수 좀 더 줘요. 훈수 좀 더요. 예? 훈수 좀 더요. 못 깨겠어 이거. 뭐 이런 거지같은 게임을 페이커님은 맨날 하신대. 지그재그가 맞긴 한 것 같거든요. 지그재그가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 느낌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돈이 되냐 이거지. 왠지 이건 깼다 깼다 느낌 왔지 느낌 왔다 다 느낌 왔지 지금 깼다 이거는 미쳤다 오졌다 지렸다 지렸다 끝났다 끝났다 돈 된다 돈 된다 끝났다 갑니다. 오케이. 아 이거구나. 아 늦게 말았어 늦게 말았어. 아 어 좋아요 좋아요. 다음 레벨 일단 1-2로 넘어왔습니다. 어 차 두 대예요. 예산 8,000원. 오 재밌는데요 이거. 예산 8,000원. 꼭지점을 세 개를 연결해가지고 일단은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를 깔고요 도로를. 이제 이 스테이지. 나무를 여기를 하중을 지금 좀 견뎌야 된다는 뜻 같거든요. 나무 하중을. 어 그럼 여기다 하나 깔고 이렇게 깐 다음에 여기다가도 요런 느낌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나 먼저 깔아줍니다. 그 다음 목재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고요. 8,000원 아직 3,000원 남았어요. 지그재그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얘가 버틸 수 있을지. 지그재그 지그재그 돈이 될까요? 지그재그. 아 예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그재그. 한번 돌려볼게요 시뮬레이션. 아 에바야 아래 받치고 있는 게 있어야 되나봐. 받치는 게 있어야 돼. 여기에서 도로를 먼저 쭉 깔아주고. 아니 근데 도로를 꼭 깔아야 돼요? 아니 자동차가 하다보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그런 것이지. 예? 여러분 자동차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자동차 안 날아다니나? 잠깐만. 자 개소리는 그만하고 천천히 가볼게요. 하나하나 한땀 한땀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됐다 됐다 이건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일단 8,000원. 오 잠깐만 너무 비싼데? 아 코스가 너무 들어갔는데? 어씨 잠깐만 이거 당연히 무너지지 이렇게 되면. 버티나? 버티나? 와! 제거하기. 약간 초과해도 돼요? 아 돈을 넘어가도 되는구나. 아 돈을 넘어가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 얘기가 쉽지. 짜자자 잘 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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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했죠? 아랫부분을 튼튼하게 튼튼댔으네. 어? 아 이거 왜 안 다냐 이것도? 고치기 안 되나 이거? 아 이렇게 조금씩 고칠 수 있구나 쉬프트 누르면. 좋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어 딱 됐네요. 그렇지 돈 많이 들으면 드릴수록 좋은 거야. 완벽한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끝장 시바이. 아 좋아요 좋아요. 예산 1700원이 넘어갔지만 다음 레벨. 아 돈이 넘어가도 되는구나. 자 작은 차 하나하고 빨간 차 하나하고 파랑 차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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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죠. 도로는 쭉 연결을 해야 되니까. 예산은 만원입니다. 예산은 만원. 일단은 야 여기 왜 연결이 안되냐. 이렇게 이렇게 안되나? 일단 나무로 여기를 다 촘촘하게 연결을 하고요. 자 요런 느낌으로 최대한 연결 연결. 저 빨간색은 왜 있는거죠? 빨간색은 뭘까? 저게 뭔가 지지대가 이렇게 돼준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할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한번 얽혀서 들어가고 최대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나 본데 나무가.
아, 대강 느낌 알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하고 이런데 이제 촘촘하게 좀 연결을 해주는 거죠. 요렇게 도로는 위에다 깔았죠 아까 제가. 아,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 느낌을 알아버렸어. 여기도 설치해주고 될라나? 되나? 아, 돈이 조금 모자란데요. 아, 근데 거의 튼튼해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됐다 이건. 됐다 됐다. 아, 도로 옆에 나무 안 깔아도 돼? 아, 도로 옆에는 안 깔아도 돼? 아, 멍미러보이스님 반갑습니다. 아이, 통과 통과. 33호 초과했지만 통과 그래도. 자, 1-4. 이건 오르막길인데요? 오르막길? 오르막길. 일단 목재를 안 깔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건 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지? 취소, 하나 되돌리기. 튼튼데스네. 다리와 튼튼데스. 다리와 튼튼데스네.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요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요. 이게 이렇게 근데 버티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버티나? 한번 가볼게요. 시뮬레이션. 과연? 과연? 오! 우와! 마스터 했는데, 이 게임. 자, 18,000원입니다. 아, 다리가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다리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땡겨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시공. 전설의 시공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시공. 어마어마한 시공. 가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와리가리 너무 멀다는데요? 와리가리를 이렇게 떠주면서 요렇게 세밀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구요. 18,000원이니까 뭐 돈 많죠? 그죠? 조금만 이쪽으로 더 옮길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연결 너무 멀대. 조금만 이쪽으로 옮기고, 이것도 조금만 이쪽으로 옮기고. 아, 이것도 연결이 안 되나요? 오, 안 되는데 이러면? 짧아? 아, 이거 못 움직여? 큰일 났는데? 조금 조절. 그렇지, 이렇게. 앗! 아, 이게 짧구나. 여기다 하나 더 연결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여기다 뭐 하나를 더 연결을 해야지 뭐. 이렇게 좀 더 보내준 다음에 이쪽으로. 됐어. 최대한 이쪽으로 보내주고. 여긴 두 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이쪽 다리 끝났고요. 이건 취소. 되돌리기. 차분하게 오른쪽 위로 천천히 올라가 보죠. 최대한 다리들 사이사이가 다 닿도록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자, 차분하게 여기서도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됐네요! 갑시다! 렛츠고! 아이, 정말 안전한 다리, 튼튼 다리. 안전 다리, 튼튼 다리, 니 다리, 내 다리. 아, 좋아요. 아이, 뭐 게임 쉽네. 자, 폴리브리지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하는 메인 게임으로는 좀 그런데, 심심할 때 하는 건 괜찮겠는데요? 메인 메뉴 나가기 폴리브릿지였습니다, 여러분.